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제가 다섯 권의 책을 갖고 왔는데요. 먼저 소개해 드릴 책은 제가 읽은 책부터 천천히 소개해 드릴게요. 아직 못 읽은 책은 총 다섯 권 중에 두 권은 아직 못 읽었고 세 권을 읽었습니다. 첫 번째 책은 너무 노력하지 말아요. 샘터의 출판사 책이고 고코로야 진노스케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은 노력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그 수고에 대한 보답이 안 돌아올 때 손이 가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니까 많이 좀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됐던 책인 것 같아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빠르게 소개해드리면, 신영철 박사의 그냥 살자라는 책이고 김영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활동을 하고 있는 신영철 박사가 여러 가지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서 쓴 조언인데 많은 도움이 된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됐냐면, 우리가 꼭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존재로서, 그 가치로서 인정을 받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고,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기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키우게 하는 그런 책인 것 같아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초예측이라는 책인데, 유발 하라리, 제레드 다이아몬드 외에 유명하신 분들이 쓴 책인데, 유발 하라리는 익히 알려져 있죠. 사피엔스라는 책으로 익히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 책은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나온 책이고, 어떤 책이냐면 세계 석학 8인에게 인류의 미래를 묻다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책 타이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단히 초예측이라는 책이고, 책 제목은 유명한 석학들이 8명 나오는데 제가 아직 읽고 있어요. 읽고 있는데 너무 좋아서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이만큼 남았어요, 이만큼. 조금 남았죠. 근데 이 책을 읽으면은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앞으로의 미래 세계에 펼쳐질 여러 가지 겪어야 될 충격들을 좀 완화해주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관심이 있는 그런 석학들이 풀어내는 그런 궁금증들에 대해서 풀어내는 것들을 읽을 수 있고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예측 이책 소개해 드리고요.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라는 책이고, 셀리티스 데일이라는 작가가 지은 책입니다. 이 책은 아직 읽지는 않았는데, 학생 수상자고, 뉴욕타임즈 평론가가 선정한 올해의 책이래요. 그리고 제가 이 책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된 거는, 유튜브에서 얻게 됐는데, 여러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이 이 책을 보고 추천해 주셨어요. 가장 추천해 줄 만한 책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질문에 이 책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펴낸 곳은 로크미디어군요. 출판사는 비잉이고, 2019년도에 초판이 되었는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이책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고 비즈니스 북스에서 이한 이가 옮겼고 제임스 클리어라는 사람이 지었는데,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고 자기계발서예요. 제가 자기계발서를 좋아하는데 이 책이 기대가 됩니다. 과연 최고의 변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라고 나와 있는데, 습관만큼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하나의 결과물과
삶의 가치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고 많은 부분 도움을 받고 싶어서 이 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섯 권의 책,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그리고 초예측, 그냥 살자, 그리고 너무 노력하지 말아요 라는 책입니다. 이총 다섯 권의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술술 익히는 책들이니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바이.